안녕하세요. 민지하다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의왕문화원인데요. 이곳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와, 정말 확실히 문화원답게 입구부터 다양한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의왕문화원을 소개해 주실 담당자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정준서입니다. 이곳 의왕문화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문화원은 99년도에 개원한 문화원입니다. 우리의 시 역사, 그 다음에 동네, 마을의 역사도 그림으로, 글로서 사진으로도 기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계승하여 의왕시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이 이 의왕 청소년 농악단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단체인가요? 의왕 청소년 농악단은 2021년도부터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 목적은 의왕 청소년 농악단이 우리 의왕 농악을 계승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풍물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문화원에서 사물놀이를 교육하고 있는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은 사물놀이는 총 3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일단 의왕문화원 친구들은 의왕시가 속한 경기 충청권 권역의 웃다리 농악하락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할 연습은 이제 경상도 권역의 영남 사물놀이에 나오는 별달거리 가락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습할 때 학생들 분위기나 반응은 어때요? 이제 점차 아이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이제 연주의 재미를 느끼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왕시 대표에서 경기도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장려상을 수상도 하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도 오늘 짧게나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옷은 어떤 옷인 거예요? 이제 의왕 농악에서 진행할 때 입는 하얀색 조끼와 삼색 띠 이상입니다. 신기해요. 먼저 세팅 알려드리면은 이게 부전이라고 합니다. 부전 또는 조이계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균등하게 당기시면 이 열쇠는 오른손에 잡는데 새끼손가락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네, 셋 잡으시고 살포시 치워줍니다. 엄지랑 검지를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줄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다리를 여기 붙여요. 발바닥. 이제 왼손을 여기 위에. 쿵은 왼손. 쿵. 따는 오른손. 오른손. 네. 오, 내리치면서. 시작. 쉽지 않네요. 어떻게 이 농악단을 알게 되고 하게 됐어요? 7살 때 엄마가 해보자고 해서 신청하게 됐는데 처음엔 좀 힘들다가 계속 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악단 하면서 공연도 나가본 적 있어요? 네. 그때 안 떨렸어요?
설레기도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안 떨렸는데 앞에 언니가 짐 쳐주니까 커버 될 것 같아서. 아, 괜찮았어요? 이거 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장구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새로 사귄 친구들도 조금 있게 되었어요. 오. 원이 형이고요. 오! 그 형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악단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처음에 동생이랑 같이 신청했다가 지금은 너무 재밌어서 매일 올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연도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봤나요? 장구 하는 거? 가능성 있어 보여요? 처음 치곤 잘한 것 같아요. 처음 치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의왕문화원에서 직접 다양한 공간도 소개받고 또 농악단 체험도 해봤는데요. 다 같이 연주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왕 청소년 농악단이었습니다.